키가 크니까 잘 어울리네. 자, 그러면은
방금 전에 배운 기본 동작 다 착용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 동작 한번 배워봤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운동이네요. 그쵸. 제가 고등학교 때 검도 1단을 땄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진짜 오랜만에 한 겁니다. 앞으로도 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검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. 선생님이 누구나 와서 운동하셔도 되고요. 굉장히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제가 한참 운동할 때 막 54kg까지 가서 고민까지 해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체력 소모도 많고 아주 힘든 훈련,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입니다. 검도에 대해서 뭐 장점 같은 거 또 설명해 주시죠. 살 많이 빠진다. 자세가 좋아집니다. 자세가 좋아진다. 되게 잘해요. 아까도 뭐 중단 자세 이런 거 다. 네네.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. 허리가 쫙 펴지고. 알겠습니다. 거기까지. 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에 와서 검도 배우기 2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나무계 도전은 계속됩니다.